일이 있다. 이곳의 이야기 많은 가치와 생각 범람하고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인지 뭐가 죄인지 노후해져버린 도저히 알 수 없는 지금의 가치 우선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될 수 있다는 기회가 많다는 것과 또 내가 미워하는 친구, 또 나를 미워하는 친구와 사랑하고 그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우리 학교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학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알아갈 수 있고 늘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선배들과 친구들과 24시간 학교에서 같이 지내다 보니 일반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하였던 선배들과 친구들과의 좋은 인간관계를 얻은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가장 힘들면서도 가장 좋은 점은 학생들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가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언택트 시대로 가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에서는 한 아이와만 가깝게 지낼 수는 없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한 개인의 전인격적인 삶을 관찰하고 교류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저에게도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